2006년 월드컵 때 세계 추남 네. 2위. 네. 조작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인터넷상의 조작 아닙니까? 솔직히 이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으로는 네. 2등 되기는 좀 아닌데 이 사진으로 그 친구가 1위 했거든요. 부동의 1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성형이 지금 될 것 네. 같고 이분도 여기도 좀 만만치 않으시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2006년 월드컵 때 그 세계 그 아실지 모르겠죠. 세계 추남 네. 2위 네. 인터넷 상에서 솔직히 좀 그때 장장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는 얼굴보다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얼굴을 봤을 때도 진짜 내가 2위일까?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인터넷 상에서 유명하니까. 클릭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면 또 저보다는 이제 전문가시니까 좀 판단을 해달라고 제가 진짜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7명의 후보. 아, 네. 네, 제가 2위를 했었는데 그때 사진을 내가 갖고 왔는데 뭐, 돋보여요. 돋보적인 친구. 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호나우디뉴라고 1등을 했었고 1등. 제가 2등. 이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으로는 2등 되기는 좀 아닌데 이 사진으로는 그래서 네. 약간 순위 올리시려고 하니까 오니까 네. 사진이 약간 이런 측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3등이 또 약간 레전드예요 이 사람도 이런 느낌 1등으로 해도 뭐 이해는 없겠네 이 탭에 이 아래 있는 탭에지라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비슷비슷한 4, 5, 6, 7을 이제 점령한 이런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 왔거든요. 정말 제가 좀 이쁘장하게 나온 사진을 갖고 온 거는 뭐 원장님이 갑자기 질문을 지쳤어요. 안 던지시다가 던졌고 네. 그러면 이때 진짜 맞습니까? 제가 이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인터넷상의 조작 아닙니까? 솔직히? 일단 투표는 그렇게 나왔죠. 네, 됐죠. 투표는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 한 20만 명이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했네요. 그래 그래. 그때 당시 그 보셨던 사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오늘 제가 처음 뵙지만 되게 잘생기셨어요. 뭐 오늘 뭐 세계 2위 추남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네. 과연 어떠실까 사실은 좀. 기대반 우려반인데 제가 요런 또 이런 어르신데 아니 원장님한테는 원장님들한테는 처음인데 보통 이제 제가 요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그 완전 제 빠들 젊은 애 중에 완전 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빠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실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방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네.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 네.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진 중에서는 제가 그 7위다 뭐 가위바위보에서 올려도 뭐 무관하다 그래서 저는 7위다 생각하는데 진짜 또 이게 이 성형이 지금 될 것 같고 이분도 여기도 만만치 않으시네 이 사진을 한번 봐도 그러면 이 사진 말고 만약 저 사진이면 아 이 사진 아 이 사진이면 아, 여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 주말에 아니 근데 뭐냐 이 사진을 여기로 가셔야 돼 근데 이 머리 길 때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엄마였어? 누군가 그래 나 엄마였구나 일단 이 사진은 제가 솔직히 약간 포장을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진이라면 만약에 이 사진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뭐 상위권이죠 뭐. 그러면은 그걸 탑3 안에 나왔으니까 이게 딱 들어왔다 네. 탑3입니까? 네. 근데 이 사진으로 치면은 뭐 7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는 7이다 근데 지금 얼굴하고 비슷해요 나도 공신력이 있는 그렇죠. 이거 지금은 내가 물론 앞에 계시니까 제가 뭐 조금 뭐
어쨌든 뭐 그래프 뭐 여기 정도시고 아, 앞줄은 절대 안 된다. 앞줄은 4강은 못 든다. 네. 네. 너 뭘 해봤자 너는 뭘 네가 뭐 인기 있어도 4강은 못 들어 이거 아닌데. 근데 저거는 네가 뭘 해봤자 3강 안에 들어간다 이게. 그럼 저 1위랑 저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매치는 해볼 만한 상대는 아닐까요? 이 사진하고 여기 1위하고요? 네, 저 우승하신 둘이 약간 진짜 과연 1위가 여기서 누군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보는 네 아니 요 중에서는 요 중에서요? 네. 호나우디 누굴까? 그 친구가 1위했거든요. 부동의 1위 절대 이길 수 없는 1위를 한 친구인데 이 사진으로 놓고 보면 네. 박빙이에요 사실. 사실 박빙이어서 제가 이걸 말을 아, 브라질 친구예요. 아, 네. 아, 그래도 아니지. 아니죠? 그래도 1위는 아니. 오. 그럼 이게 그래서 1위가 서영이가 대박 나라. 와, 그래 이제 원장님 인정하셨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날고 기어고 막 해봤자 1위는 안 돼.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역사가 심판을 해줬고 이런 사진을 갖다 대도 절대 못 이기고 저는 영원한 2위로. 생신력이 있는 투표였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제가 그때는 인정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이게 사람이 뭐 얼굴 가지고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아 이거 장난이다 장난. 왜냐면 질문 너무 많이 지금 3만 개 받았거든요. 진짜요? 말아요. 진짜요? 말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전문가분들께서 또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편안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되게 힘이 이 사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사진처럼 성형을 한다면 아니 되게 진지해요 저는. 네네. 웃고는 있지만 진지합니다. 네. 성형을 한다면 가능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문제 포인트. 이게 가능합니까? 뭐 쌍꺼풀 하고 이제 앞트임 뒤트임 하면서 여기 매부리 조금 정리하고 코끝 조금 다듬고 뭐 광대 좀 줄이고 턱끝 약간 만들고 뭐 이런 좀 뭐 얘기하다 보니 너무 많네요. 얼마나 될까요? 가격. 네. 가격은 8만 원 정도. 8만 원 이게 뭐예요? 역대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저희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소액까지 저는 이렇게 많은 소설을 말씀드린 건 처음이어서